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시티 광고 모델 박서준입니다. 프리즈 서울 2024를 기념하여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는 파라다이스 아트 나잇에 초대되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문화예술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쏟는 기업인데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리조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방대한 작품 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들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파라다이스 아트나잇 프리즈 서울을 기념해서 매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행사로 작년에는 소더비와 협업한 뱅크시 앤 키스에링 전시로 예술계가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무려 조시 스펄링, 퍼렐 윌리엄스, 그리고 지드래곤입니다. 최근 글로벌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죠. 미국 추상미술작가 조시 스펄링이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을 가진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만을 위해 준비된 작품을 포함해서 스파이럴 시리즈 30점과 스퀴글 벤치 26점 등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드래곤님이 수집한 패션, 현대미술, 디자인 오브제와 기념품은 물론 이번 경매를 위해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작한 예술 작품들이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무려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아트테인먼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펼쳐지는 파라다이스 아트나이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많이 사랑해주세요.